그 전에는 진짜 뭐 발기 안 되면은 다 정신과 보냈어요. 젊은 사람이 발기 안 되면 다 정신과, 나이 든 사람이 발기 안 되면은 뭐다 한의원 가가지고 뭐뱀 다려 먹고 깨구리 다려 먹고 뭐 이런 수준이었죠. 근데 혁명이에요. 그건 레볼루션이에요. 네, 오늘은 아주 좀 밝은 표정의 고민남이 오셨는데요. 한번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발기부전인 것 같아서 얼마 전 비뇨기과에서 샌돔 20mg 내하를 처방받았습니다. 항문 검사 및 소변 검사했는데 모두 정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20mg을 한알 먹고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어제 반알 먹고 두알하고 쪼갠 반알 이렇게 있습니다. 시알리스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아졌습니다. 자주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약은 내성이나 의존성은 없나요? 네, 아마도 약을 먹고 효과가 너무 좋아서 표정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시알리스는 미국의 릴리라는 제약회사에서 개발을 하여 2003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였고, 이 약의 특허가 2015년 국내에서 풀림에 따라서 이 약을 카피한 복제약들이 대거 국내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중 이제 대표적인 약들이 환자분이 구입한 샌돔, 타우르, 구구정 등이 있겠습니다. 약을 자주 먹는다고 내성이 생기지는 않지만 정신적인 의존이 생겨서 약이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발기가 안 되는 그런 불안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환자분 같이 다른 검사 결과가 다 좋고 갑자기 생긴 그런 발기부전, 또 이런 시민성 발기부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약을 안 쓰는 것이 좋고, 쓰더라도 아주 적은 용량을 짧은 기간 사용하고 끊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생기는 부작용은 대부분 그냥 얼굴이 좀 화끈거린다거나 속이 좀 더부룩한 정도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비아그라는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이 되던 중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발기부전 치료제로 개발이 된 약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약들은 혈압을 조금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으며, 고산지대에서 숨이 찬 고산병, 또 폐동맥 고혈압 등에도 실제로 지금 이 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이두 가지 약을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작용 시간입니다. 비아그라는 약의 작용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그 시알리스는 한 38시간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시알리스는 금요일 밤에 먹으면은 금, 토, 일요일까지 효과가 있어서 해피 위크엔드 드럭이라고 합니다. 한알 먹으면 이제 주말이 계속 행복한 거죠. 하지만 이제 약의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약의 부작용도 이제 금, 토, 일, 3일 동안 갈 수가 있어서 이게 또 작용 시간이 너무 긴게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사용함에 있어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이런 부작용들의 종류, 또 약의 발효 시간 등도 좀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약을 사기 전에 이제 주치의와 충분한 상의를 한 후에 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런 약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약들은 약의 그 용량 함유량이 일정치 않아 가지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약을 배가를 만들면 배갈 다 이렇게 똑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약은 막 100이 들어가 있고 어떤 약은 또안 들어가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는 약은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작용 가장 큰 거는 이제 얼굴 화끈거리는 거. 약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샌돔이나 시알리스 같은 약들은 큰 근육들이 좀 아픈 경우들이 많아요. 허리 근육이라든지 엉덩이, 허벅지 같이 이렇게 좀큰 근육에 근육통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또 비아그라 같은 약은 또좀 특징적으로 눈이 조금 이렇게 어른어른하다든지 좀 눈이 조금 잘안 보이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이 좀 이렇게 가스찬 것처럼 좀 더부룩한 그런 거를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가장 흔한 거는 얼굴에 있는 혈관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조금 이렇게 붉어지고 좀술 취했을 때 얼굴이 좀 뜨끈뜨끈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가장 많습니다. 조금 이제 위험한 부작용으로는 약의 용량을 이제 본인이 자의로 늘릴 경우에, 그런 분들이 이제 해외에 가가지고 이제 한번 좀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먹던 그 용량대로 먹었는데 이게 조금 반응이 없으니까 약을 하나를 또 먹고 또잘안 되니까 또 먹고 이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혈압 약이랑 같이 먹으면은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혈압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이랑은 최소한 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셔야 되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 중에 이제 이런 나이트라이트라는 그 협심증이 이게 어택이 왔을 때, 협심증 심장이 아플 때 먹는 약이 있는데 그런 약과 같이 먹는 거는 절대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강하다기보다는 그냥 약효의 지속 시간이 긴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알리스랑 비아그라를 비교한 논문들이 많은데요. 강직도 면에서는 비아그라가 우수했다는 연구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큰 차이 없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환자들의 선호도에 따른 이런 조사, 막 여러 가지 수십 개 논문을 이제 이렇게 비교 분석한 그런 논구에서는 조금 더 환자들이 시알리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았다, 뭐 이런 좀 보고들이 있고, 또 특징적으로 이제 비아그라는 기름진 음식이나 알코올이랑 같이 섭취할 경우에는 약효가 한 30% 정도 줄어요. 희한하게 또 시알리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평소 술과 음식을 같이 이제 먹어도 크게 이제 그런 약효가 줄지 않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조금 편리한 면이 있죠, 시알리스가. 네. 시알리스나 비아그라 같은 약을 쓰는 환자들한테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이 뭐냐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이제 호소하는 가장 불편한 점은 스폰테니어티가 없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원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그 무드가 성관계로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약을 챙겨 먹어야 되니까 그런 이렇게 좀 연속성이 없는 게 이제 가장 불만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착안해 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고안을 한 게 시알리스는 이제 약의 작용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시알리스의 그 저용량을 매일 먹는 그런 치료를 해요. 최대 용량의 한 4분의 1 정도를 매일 먹으면은 발기부전에 당연히 효과가 있고 발기부전뿐만 아니라 소변 보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소변도 시원하게 안 나오고 발기 문제도 있고 이런 분들을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관계랑 상관없이 비타민 먹듯이 그냥 이걸 매일 먹는 거예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먹으면은 추가적으로 약 안 먹어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할 수 있고 소변도 시원하게 잘 볼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치료도 이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합니다. 비아그라는 조금 약효 지속 시간이 짧아서 매일 요법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비아그라 이후에 이런 약들에 대해서도 이제 또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줄기세포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발기 능력을 좀 향상시킨다는 뭐 이런 연구도 있고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또 발기 기능을 이제 향상시킨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이제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넥스트 비아그라의 선상에 올라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잘 개발돼 가지고 임상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환자들도 좀 이제 만족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